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은디모 예.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하원 성교회 예. 대표이시고요. 요즘 바쁘시죠? 아, 요즘 바쁠 겨를이 없습니다. 네. 이제 좀 바쁠 겨를이 없다고요? 슬퍼하고 아, 그 바쁜 벌꿀은 슬퍼할 겨를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요. 좀 여러 일들이 있으나 예. 네. 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0 다시 희망? 뭐 거기도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예, 이번에 그 정강훈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 개신교계 원로분들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기성교단의 구조로는 어떤 개혁도 현실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연대를 지금 모아서 종교개혁주일날 이 죄책고백과 희망선언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첫 발걸음을 내딜려고 지금 각계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오랫동안 보도를 할까 좀 고민했던 헤븐 포인트 교회 건을 사실 전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네. 그게 못 나가고요. 제가 조금 미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제보자가 이제 가족이었잖아요. 곽세지 네. 딸하고 사위. 네,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좀 저는 그래도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본인들이 교회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좀 지켜봤었는데 이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추가적인 제보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분들이 크게 뭐 교회 개혁을 위해서 기여하신 것이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네, 그렇고요. 했습니다. 네. 그 제보하신 딸하고 사위 큰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가족 분쟁이 아니잖아요. 네. 그 교회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이렇게 또 마음의 상처를 씻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한데 뭐야 그 저기 우리 가족끼리 다 화해했으니까 뭐 아무 일도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신 거죠. 분명히 그 또한 이 교회 그 발생했던 그런 모든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렇게 해서 환부가 있다면 환부를 드러내서 치료하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예.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밝히진 않겠지만 저는 왜 보도를 철회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예. 철회한 진짜 이유를 전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좀 제작했는데 그것부터 좀 보고 오시죠. 네. 목사한테는 두 가지 권한이 있는데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저주를 해서 두 명이 죽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일산의 A희 교회가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고급 디너쇼. 이 교회 설립자인 K 목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K 목사 뒤에서 춤을 추는 댄서들은 모두 이 교회의 학생들과 청년들이죠. 단일 교회가 극본, 음악, 노래, 안무 등 모든 것을 직접 창작하고 연출해 십수년째 뮤지컬을 선보인 순수 문화 사역으로 소개되곤 했습니다. 또 2000년부터 총 8명을 입양한 모범 가정으로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평화나무에는 두 명의 제보자가 찾아왔습니다. 모두 이 교회를 섬기던 전도사 부부였습니다. 이 최초 제보자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K 목사가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낙태 강요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엄마가 알게 된 다음에 당연히 애기 빼라 그랬어요. 딸한테 너 날 거냐? 너 날 거니? 날 거라고 하니까 당장 와서 빼라고 얘기를 하셨고 이유는 뉴스에 조상하기
당시 K 목사가 이들에게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낙태가 하나님의 뜻이라며 아이를 지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이들은 K 목사에게 문화세역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상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K 목사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떠나보냈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K 목사로부터 외부 사역을 하지 말 것, 신학교 대신 전도 훈련을 받을 것, 정관 수술을 받을 것 등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말을 듣지 않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10월 9일 교회의 한 신혼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호출됐습니다. 이들 부부도 그 자리에 함께 불려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총 30여 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들은 폭행을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K 목사의 폭행과 폭언이 이날 어쩌다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들 부부 외에 다른 복수의 제보자들의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일단 부타, 네, 그 성도들, 장로가 안 가려요. 부활주일 공연하면서도 며칠 반 그때 스테이트 계속 살면서 하다가 이제 딱 부활주일 막 올라가는데 머리가 띵하니 아프더라고요. 평상시에 계속 안 좋은데 광 목사가 저한테 왜 그러냐고 그런 거죠, 저한테. 제발, 병원 가서 제발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제발이 된다는 얘기하냐고. 그게 사탄이라는 거 왜 모르냐고 막 그러더니 네 기도가 부족해서 사탄 내리고 다 사탄 씌인 거라고. 그러면서 막 머리 막 때리는 거야, 장로님을. 어떤 식으로요? 손바닥을 때 막 때리는, 예.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맞고 그랬었는데 음악병으로 만들게 안 된다 그러면 반응성 맞고 두드려 맞고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억울하다 억울하다 말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냥 머리통으로 달리고 달려 차고 그리고 뭐 때리거나 이런 건 뭐 연습 때 이제 잘 안 되고 뭐 와서 안 맞고 이러니까 간호대를 막 다 때리고. 이뿐이 아닙니다. K 목사는 툭하면 조상마귀 운운했고 목사의 말 한마디에 교인들이 집합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간지번이 대학생활을 했었는데 뭐 또 조상마귀 탓이라고 그러면서 병원 안 들어가고 응급처치 같은 거 없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는 풀린다고. 이게 사탄이셔서 이런 거라면서 조상마귀 때문에 이런 거니까 그거 다 털어내야 된다고 그러고 저한테도 계속 교회에서 압박이 오는 게 딸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 기관이 산다고. 그러니까 제 와이프 제가 다 데려왔어요. 와이프 데려간 것도 아빠 그런 게 사탄이 그런 거다. 그럼 무슨 전쟁 같은 말을? 예, 그런 말 수없이잖아요. 그 오죽하면 그 여자친구 나오고 싶은데 자기한테 어떤 저주가 내릴까봐. 저희 집사님이야 너 결혼해 해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있는 일이 어릴 때부터 교회 성교원에서 어떤 그루밍된 문화에서 다 자라요. 그리고 부모님은 가난해요. 한 부모,
뭐 이런 외국인 유공자 뭐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가난한 상태에서 자녀들이 결혼식 때 의향이 없는데 얘네들이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보고 자라왔는데 여자애들이 보통 20살, 23살, 많으면 22살, 남자애들은 군대 갔다 오면 23살 둘이 결혼해라 그러면 결혼을 해요. 그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한 30여 명의 그 청년 부부팀이라고 하는 결혼한 청년 팀들이 있는 거예요. 남 B와 여 A가 부부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이제 그 선생님이 다시 빠져라. 근데 또 부부만 모였는데 왜 전체를 다 모였어요? 항상 모였으니까 너가 만약에 한 사람이 전도를 나가는데 마트를 갔어. 그게 다 항상 보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백만 위에서 똑같아요. 마트를 갔어? 이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케인 목사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에게 케인 목사는 오갈 곳 없는 처지에 놓인 자신들을 품어준 부모 이상의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뭐 부모한테 맞는 게 대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자라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맞는 거 보고 이렇게 자라면 진짜 교회 다니시던 분들의 뭐 이전삼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불안정한 삶을 사시고 그런 분들이니까 잘 활용을 하는 건지 실제로 그렇게 의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의 삶의 틀을 되게 공포일 수도 있고 뭘 해서 교리든 말씀이든 올과 매서 어쨌든 그냥 보기에는 노멀한 삶으로 그리고 있다는 스스로의 확신도 굉장히 강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예를 들면 막 어느 날은 때려서 혼내요. 그리고 이제 기도 너네 한번 하나님께 올라가서 강의실 올라가서 기도해봐라. 내가 어떤 종인지 가서 올라가서 기도해서 막 1시간 동안 30분 사람들이 막 울면서 막 그 50명에서 이제 기도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모여요. 무슨 마음 드냐고 물어봐요. 그럼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지정한 그런 사람. 헤븐 포인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목사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목사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스스로 만들고 신도들을 옥죄는 경우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목사에게 뭐 축복권이 있다, 저주권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인데 목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없죠. 이런 주장은 미신적, 사이비적 행태이고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결국 자신의 신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조상마귀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귀신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방증이거든요. 성경에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 중에 우두머리이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악한 영, 이걸 소위 귀신이라고 부르는데 귀신 역시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개념이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마귀라는 말 자체가 귀신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나 사용하는 말이거든요. 어디선가 잘못된 귀신론을 배워서 그걸 답습하고 그걸 그대로 믿는 신도들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도가 나가면 평안함을 음해단체로 보이며 목사를 지킬 교인이 수백 명이 될 것이라는 게 제보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는데요. K 목사는 인터뷰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만날 얘기를 보니까 일이 너무 우울한 그런 제보들이라면 반드시 우리를 풀어야 되겠고 오히려 그러면 저희가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저희를 고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작은 교회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자니 교인들이 다 장애고 교인들이 가보고 무슨 이단교회도 아닌 교회고 이런 말들이 조금 더 나왔던 자체가 정말 제가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인데 어쨌든 아닌 것을 밝혀야 되니까 오히려 저희가 만나야 될 일이니까 저는 내일이라도 목사님 찾아오라고 하시면 네 한번 내가 지금 담당 장로님이 계신데 나는 이 전화 한번 드려서 제가 한번 전화 드리러 갈게요. 이후 인터뷰 날짜를 확정했지만 교회 측은 돌연 인터뷰를 취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회 공사로 예. 오늘 인터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쓰는 건 아닌데 사택은 지금 허물지 않았던데요. 어떻게 아신 거죠? 네, 제가 한번 갔었어요. 아 지금 저희가 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아마 그 토사가 지금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흘러내렸어요 완전히. 네. 다들 지금 오셔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이게 굉장히 급하니까요. 목사님이랑 그러면 잠깐 통화라도 안 되나요?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인이 다 나와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 아, 그럼 저 가면은 뵐 수 있겠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요, 아니요, 됐습니다. 약속은 취소됐지만 그래도 확인차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K 목사는 물론 교회 관계자 그 누구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교회 측은 서면 인터뷰에도 답변이 없더니 보도가 나가기 직전 최초 제보자들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첫 제보자는 다름 아닌 K 목사의 친딸과 사위였습니다. K 목사가 이들 부부에게 찾아와 사과했고 가족들이 화해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지금 교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당신의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이제 폭언과 폭행은 늘상 뭐 수시로 있는 일이고 이 교회 신도들에게는 사실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늘 있는 일이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좀 보이셨어요? 이게 저기 저 신옥조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예. 사상마당.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폭력을 합리화하고 말이지 뭐. 그 저기 얻어맞는 사람들은 얻어맞는 대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를 입는 것이고 신옥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왜 신옥조만 이다냐? 예. 신옥조 기분 나쁘겠네. 아니 근데 이렇게 맞으면서도 오히려 목사님 손이 아플까 봐 걱정하는 신도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보세요. 신옥주의 신자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제가 사실은 이거 폭행당하면서 어떤 폭언들을 당하셨는지 그러니까 다수의 제보자들로부터 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네. 사실 너무 자극적이어서 제가 방송에서 말을 할 수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네. 네. 예.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나온 말이 그 종교 그루밍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루밍 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떤 폭력과 폭언도 오히려 그것을 자신을 사랑해서 해주는 행위라고 왜곡된 사랑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부에서는 당연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것을 이런 언론 보도에 공론화가 되어야지만이 그제서야 좀 이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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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많은 분들이 그래요. 댓글에서도 보면은 아니 저렇게 얻어맞고 왜 그런 교회 나가느냐. 예. 종교 그루밍이에요. 예. 그 들어갈 때부터 때리진 않지. 예. 어? 처음에는 태신자는 안 때려요. 예. 처음에는 정말 내 가족처럼 식구처럼 대주니까 이렇게 좋은 데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수렁이었던 거예요. 예. 이 교회는 좀 특수한 게요. 예. 굉장히 그 이제 이 곽세진 목사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몇 명 추종 교인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시작했고요. 뭐 본인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은사가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알려졌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뭔가 영험한 경험을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포장도 됐고 실제로 뭐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는 뭐 확인이 안 됐지만 본인 어쨌든 주장일 뿐이지 뭐. 네, 그러면서 계속 곽세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특이한 것들이 사탄 마귀, 영적인 것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알 수 있고요. 곽세지 품에서 벗어나면은 뭐 재수 없는 일만 벌어지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네. 그럴 거라는. 네. 네. 아주 전형적인 사이비들이 하는 짓입니다. 예. 네. 실제로 제가 제보자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진짜 벌써 007 작전을 펴는 것처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아, 네. 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 저희가 어쩌다 보니 이 취재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네. 저희가 6월 말에 처음 첫 제보자로부터 이제 제보를 받았었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취재에 들어갔다는 걸 교회가 안 게 한 7월 한 뭐 10일 전후로 이제 알게 됐어요. 네. 그 저기
했다라고 사위가 제보한 건 6월이었고 네. 예, 예. 네, 그 이후로 교회에서 이미 여러 가지 대응을 하시는 바람에 그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루밍에서 깨어난 신도들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일들인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이 평화나무는 음해 세력이고 좌파 세력이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니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 대응팀을 꾸렸어요. 네. 빛과 진리교회를 지켜주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해본 포인트도 해본 포인트를 지켜주세요 라는 신앙 간증문을 받았었고요. 네, 굉장히 비슷하죠. 네. 그리고 매뉴얼이 있나 봐요. 그 제가 교회를 한 차례 갔었고 계속 이제 취재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이후로 조를 짜서 그 교회 앞에 보초를 세웠습니다. 두 명씩. 보초를 밤 12시까지. 네? 보초를 모르겠어요. 왜 세워. 제가 오면 막으려고 했던 건지. 갑자기 들이닥칠까 봐 예, 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무기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10만 대군,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아, 왜 그랬는지 조금 이해가 가는 게 이 제보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 재정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재정이 불안한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고발을 하면 예. 목사님 횡령죄로 잡혀갑니다라는 말을 측근에서 누군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여서 재정 맞추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문제는 그래서 진짜로 실제로 곽세진 목사가 이게 저는 전 재산이 아닐 거라고 보시는 교인들이 많이 있던데요. 18억을 내놨습니다. 교회에다가? 네. 아이고. 이제 교인들이 아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없이 살고 힘들게 사는데 목사님 언제 이런 돈을 큰 돈을 챙기셨어? 라면서 이제 충격을 받은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곽세진 목사가 또 이거에 화가 났어요. 네, 그래서 9월 20일에 돌연 사퇴를 선언합니다. 교회 사퇴? 네. 오. 이제 하만복 목사와 나는 분립 개척을 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다. 이렇게 뭔가 목사를 믿지 않고 이런 어떤 불손한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손한 너희들의 담임 목사나 부목사가 나는 이제 될 수 없어. 이러면서 더 영이 맑은 곳에 가서 개척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그래서 이제 나의 설교를 듣지 못하는 너희가 바로 이게 저주받은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분립 개척비랑 여기가 입양아를 그 입양을 8명을 했잖아요. 이 입양아들 뭐 사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달라. 이걸 너희가 줘야 한다. 다 내놓으란 얘기죠.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랬어요. 아니 자기가 자기 자녀로 삼겠다고 해서 입양한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 써가지고 해야지 왜? 근데요 사실 어차피 이 교회 입양을 그렇게 했지만 본인이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교회 교인들이 키웠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말하자면은 그 이미지를 좋게 하는 데만 이 입양한 아이들을 이용하고 자기 물론, 실상은 양육은 안 했고 물론 여기는 이제 장애인도 있고 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것들로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그 곽세진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 이 곽세진 목사를 백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룹홈 시스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달라고 했고 그러니까 이제 직분자들이 뭐 울면서 뭐 붙잡고 뭐 그랬나 봅니다. 아, 곽세지 보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면서 그 사퇴를 하겠다고 밝힌 당일날 저녁에 다시 취소를 하고 내가 사퇴를 철회하고 이 교회에 계속 있을 테니 다시 분립개척비와 입양한 아이들의 사택비를 달라. 그러니까 아, 이거 돈은 달라? 그러니까 언제든 나가도 돈은 챙기겠다는 심산이 아닌가. 그래서 아~ 이 모습을 보면서 네. 교인들 중에는 이거는 정말 내가 믿고 이렇게 신뢰했던 목사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깨어난 교인들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들의 성추행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아들. 네. 네. 제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아들이 교인, 심지어 네. 기혼 여성인 교인까지 성추행한 걸로. 드러난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교회는 그 1세대가 있고요. 1세대가 곽세진 목사가 계속 이렇게 케어한 세대라면 그 자식 세대가 있어요. 네. 그 이 자식 세대는 엄마 아빠가 맞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라고 정말 교회에 대를 이어서 그루밍이 된 어떤 아, 그러니까 친구들인데. 이제 교인들 중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확세지한테 막 맞는 거야. 네. 어? 폭행을 네. 당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대로 본 거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대를 이어서 곽세지에게 네. 그루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교회는 또 특수한 게 곽세지 목사가 결혼도 시키고 뭐 그래요. 짝을 지어준다는 거죠. 짝을 다 지어줘요. 너랑 너랑 결혼. 자기, 아, 뭐. 자기 딸과 사이도 그렇게 이어줬어요. 동일교를 방불케 합니다. 제가 그래서 네. 어, 저도 그럼 그 교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매를 맞아야지. 매를 아니 때문에.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 못하고 있는 것도 그 교회에서 이제 문제야 지급한다고 못 가겠습니다. 아, 네. 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결혼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교회에 이렇게 종속돼 있는 그런 신도들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시켜요. 20, 20, 졸업만 하면 뭐 21살, 22살, 23살. 아, 그래요? 결혼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 아들 목사, 곽세지 목사가 사실 지금 세 번째 결혼을 한 건데요. 첫 번째 남편의 아들. 나중에 데려왔어요. 이 아들은.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네, 사람이 그 아들, 네. 성추행한 목사. 네. 그 아들을 이제 그 교육 목사를 세워서 그 뭐 청년들이라든지 결혼한 그 몇 쌍의 부부들 다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그 아들 목사에게서 양육받고 막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간혹가다 뭐 예닐곱 명씩 이 교회는 뭐 이렇게 그 전도도 함께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끝나거나 뭐 수련회가 끝나거나 하면 함께 은혜를 나눈다면서 어떤 한 교인의 집에 모이는 거예요. 그 집은 뭐 몇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이는 네, 교인의 네, 집은. 네. 뭐 성추행 수위는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 중에는 기혼자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대부분 얘기죠. 기혼자예요. 아, 대부분이 기혼자고, 네. 이 사건이 어쨌든 사실인 걸로 교회도 밝혔어요. 아, 그래요? 네. 말 다 했네. 곽세지 목사가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는 파면을 했습니다. 그 아들 목사를? 네, 파면을 했어요. 네. 이것도 교회 몇몇,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빨리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고요. 꼬리 자르기지 어떻게 뭐. 보면 그래도 빨리 치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치리하라고 하냐. 아, 처음엔 그 동의했다가? 아니, 자기도 그러니까 그 이렇게 그 탈퇴까지 면직까지는 시켰지만 자수를 시키라고 했거든요. 자수. 아, 자수까지는 자기가 이제 요구하지 않았는데 네. 경찰에다 이제 자수하는 거. 그래 처음에는 교인들한테 보낸 메시지를 제가 입수를 했는데요. 한 땡땡땡 뭐 권사명이었나? 뭐 이렇게 교회 측근, 곽세지 목사 측근 명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 처음에는 아들 목사를 파면하고 자수시켰습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이틀 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자수를 시켰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를 했다. 그래서 자수가 아니라 소송으로 진행하게 됐다. 근데 사실 소송이 들어갔다고 해도 자수했다고 그게 취소가 되나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네. 네, 이거 교인들이 바본 줄 아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자기 의식 수준에 이제 자꾸 맞춰서 자기 의식 수준만 못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자수한 거면 자수한 거예요. 네. 상대가 고소했는지 그것과 무관하게.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호소문을 또 어떤 집사님이 돌리신 거를 저도 입수하게 됐거든요. 진짜 구구절절 적으셨어요. 네. 이분이 그런 식으로 좀 충언을 했다가 뭐 자수시켜야 되고 이런 충언을 했다가 완전히 악의 세력으로 몰리셨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나를 악의 세력으로 하시지만 저는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구절절 구구절절. 그러니까 교회에 굉장히 충성하셨던 분이고 20년 동안 섬기셨던 분이라고. 이게 사실은 좀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따위 것들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가면서 왜 그 교회를 나가며 그 교회에 충성하느냐. 한 20년 다녀보세요. 20년 동안 그렇게 그루밍 돼보세요. 그러면은 그 곽세지가 하나님처럼 보여요. 실제로.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교회 문화 사역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화 사역. 예. 그 저기 자자 뭐야 디너 쇼. 예. 예. 아 저는 못 보겠던데요. 아, 나 봤어. 뭐. 예. 그더니 뭐 이랬나 뭐 이랬나. 아니 일단은 노래가 안 되세요 이분은. 예. 그저 어떤 분이. 어떤 분이 그 교회가 실제 보컬 트레이닝 했던 분, 바이브레이션이 5도 이상을 넘나드는
아방가르드 뽕짝 노래를 12개 음으로 듣는 것 같은 음악. 네, 어, 표현력이 진짜 좋으시네요. 예, 아니, 네. 이분이 굉장히 네. 아, 명민한 분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 공연을 봤던 사람들은 다 보고 나면 대부분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주인공이고 예. 본인이 막 공연할 때마다 열몇 번씩 갈아입고 나오면서 굉장히 화려한 드레스를 나오나요? 뒤에 이렇게 백댄서하는 아이들은 다 그게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인데 밤새워 연습시키고요. 학교도 안 가도 된다고 하고 뭐 직장도 안 보내고 그래서 이거 연습했던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명은 죽이죠. 왜냐면 회사 안 나가는 핑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예. 누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 누가 돌아가셨다. 네. 이런 이유로. 네. 제가 그 고양시에서 청원경찰 하고 있었을 때 그 대낮에 점심시간에 네. 길거리인데 누가 노방전도를 해봤는데 이 교회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느낌이 이상했던 게 학교 다닐 시간이거든요. 근데 대낮에 20대 초반 친구들이 직장 아니면 학교도 안 가고 똑같은 얼굴들이 반복적으로 그 시간에서 주기적으로 노방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안내지를 하면서 공연 보러 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줬는데 그 안내지를 보면서 유튜브를 들어가서 영상을 봤습니다. 근데 대개는 제가 좀 이게 의문스러웠던 게 호텔이나 이런 큰 그 기관 장소를 빌려서 디너쇼를 하거나 이러면 돈이 무지막지하게 듭니다. 이 재정을 도대체 어떻게 다 감당을 하며 그리고 이 영상에 보시면은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뒤에 코러스서부터 백댄서서부터 모든 게 아주 뭐 약간 북한 그 안무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아니죠. 곽세지 목사가 곽세지 목사가 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 곡을 쓴 거기 때문에 자기만이 소화할 수 있다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 팀을 어떻게 유지하냐고 제가 넌지시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다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그 미성년서부터 작년까지 1년에 있는 이 디너쇼를 위해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과 체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교회는 만약에 악기를 누가 연주한다고 해도 자기가 다 마련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없어요. 다 자비고 그게 은혜고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일단은 그 공연할 때마다 말씀하셨다시피 티켓값이 되게 비싸죠. 그 테이블당. 보통 교인들이 그거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강매식으로 다 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장로들 같은 경우는 최소 10석에서 20석은 사야 돼요. 그러면 티켓 한 장이 23만 원 정도거든요. 그 공연 한 번 할 때마다 50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니 훌륭한 공연이면 뭐 티켓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매를 할 정도면 뭐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리고 다 뭐 한 번은 이렇게 그냥 초대해서 하고 한 번은 또 개척교회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교인들이 티켓 가격을 다 산다는 거죠. 그분들이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아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예, 매년 때때마다 예, 디너쇼 공짜로 보러 오라고 저한테 톡을 티켓은 자기들이 사고 예, 톡을 보내준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 또 채워야지 또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러면 좀 알바로 해가지고 아 돈 또 드는구나 그러면 이 한 석에 23만 원, 뭐 25만 원 그 정도 되면 한 자리에서 그 자기 것만 사더라도 이게 만만한 돈이 아닌데 글쎄 말이에요. 청년들한테는. 아 그리고 또 그 공연 보는 게 얼마나 고역입니까? 나 봤어요, 내 비디오로. 우리 김상도 할렐루야 교회 목사님께서는 공연 봤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취향이 독특하세요. 네, 독특한 취향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이거를 위해서 선교 여행도 갑니다. 근데 말이 선교 여행이지 쇼핑하러 가시는 거예요. 이 나라 저 나라에 가서 공연을 많이 봐야 된다고 하면서 교인들 수십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럼 이때 교인들은 자기가 쓸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데 그 왜 그렇게 하느냐? 곽세지 목사나 자기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공짜로 가야 되니까 교인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아이고. 트렁크를 두 개를 가지고 갑니다. 아휴. 그래서 하나는 각자 짐. 하나는 빈 트렁크를 가지고 가요. 올 때는 거기 그 나라에서 뭐 시장에서 파는 뭐 한화로 뭐 만 원짜리, 만 오천 원짜리 옷 이런 걸 가득 담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하나씩 앵겨주면서 교인들한테도 면바지 판다는 거예요. 팔아? 예, 사기하는 거죠. 어떤 교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산 옷을 한번 이거를 액수로 한번 환산을 해봤대요. 네. 20대 교인입니다. 예.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거 돈만. 그 3천만 원은 누구 주머니에 갔을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디너쇼를 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계속 교인들로부터 뭐 이렇게 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정말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을지가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거는 장로들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교회의 그 예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황하고 맞물리네요. 네. 예. 아, 이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항상 이렇게 그 추종하는 교인들만 있으면은 교회가 반드시 이렇게 갑니다. 우리가 이게 사실 여기서 처음 보지 예. 않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도 있고 또 존경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 리더십이어야 하고 또 교회 구조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비단 하나님 소리를 안 들어도 대접을 이렇게 하나님처럼 받으면은 아, 기분 좋지. 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그걸 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대접 받아 보세요. 그 당연한 줄 알아. 그 아마 곽세진은 이렇게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후려치고 그러면서도 죄책감이 아마 1도 없을걸요. 예. 너무나 많이 해먹어서. 예. 또 교회 교인들은 어쨌든 그래서 빚을 되게 많이 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사실은 다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네. 거잖아요, 이 교회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 교회 다니면 형편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모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이거를 계속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를 굉장히 은혜받은 징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 아들 목사도 그 청년들한테서 따로 돈을 많이 받았나 봐요. 참. 아니, 교인이 몇 명이에요, 여기는? 여기는 500명인데요. 어이구야. 이 사기꾼들한테 추종당하는 분들이 이 중에서 완전히 이렇게 딱 곽세진 목사에게 추종돼 있는 사람은 최소한 150명 정도. 그래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능력이라면 능력이네. 예. 아니, 예. 이 신학적 문제도 상당해 보입니다, 사실. 예. 네, 그렇죠. 뭐 일단은 귀신론을 신봉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네. 뭐 입만 열면 사탄, 마귀, 귀신 얘기하니까 네. 악령 얘기하고. 그리고 조상마귀. 조상마귀. 네. 아, 우리 조미든 목사님이 그 영상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조상마귀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조상마귀를 얘기하지? 그러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기 맞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에서 그게 용인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 나오는 이 귀신론이 두 가지 기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아예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귀신 사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연옥 갑니까? 천주교에서 이제 가는데요. 예. 예. 하나님께서 인간 수명을 120세까지 정했다 이거예요. 근데 120세까지 죽지 않고 예를 들어서 80이나 70세에 죽으면 120을 못 채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70세에 죽으면은 50년이 남은 거잖아요. 네. 그 50년에 남은 거를 바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이 불신자는 딱 죽었을 때 이제 사탄이 옵니다. 그래서 야, 너 지금 지옥 직행할래? 50년 동안 내 부하하다가 연장했다가 나중에 갈래?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화로 노릇을 하지 않겠어요, 졸개 노릇을. 그게 이제 귀신이라는 건데 이 김기동 귀신론이 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에 흐른 저주는 뭐냐면 이렇게 죽은 조상이 귀신이 돼서 이 이승에 그 사탄 마귀의 졸개로 귀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또 하나 가계 저주에 흐르는 그 기류는 부모한테 붙었던 그러니까. 사탄 마귀 수하의 졸개가 아니라 아싸리 그냥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부모한테 붙어 있던 그 악한 영이 뭐 이제 부모한테 담배 피게 해가지고 폐암 걸려 죽게 했다 이겁니다. 그게 자식한테 가서 자식도 담배 피게 해서 이제 폐암 걸려 죽게 하는 폐암 귀신. 뭐 이제 간을 안 좋게 하면 술 귀신. 그리고 대대로 가난하게 만들면 가난의 영.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를 붙여가지고
많이들 활용을 하시죠. 아, 이제 할 말은 아닌데 박세진 목사님 되게 여러 번 결혼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뭐 가게 의뢰는 그럼 저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하면 음란의 영이 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 결박기도를 네.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에 대해서도 결박기도를. 네. 예,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예, 사람이 어떤 세간을 이렇게 범하면 그 사람을 묶어야 거기 걸 탈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거를 해서 너희가 하늘에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을 것이요. 하늘에서 묶으면 땅에서도 묶는다. 이거의 이제 취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그 영혼과 그 영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는 묶는 기도를 하면 저희 그러니까 저희 평화나무가 그 곽세지 목사 입장에서는 해분 그 교회를 침략하는 침략자들 아닙니까? 결박 기도를 해서 저희의 영적 상태를 밧줄로 묶는다는 거죠. 울고 있네. 아이고. 아니 근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 뭐가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뭐 이렇게 헛발질을 하고 삽질을 하고. 아유. 근데 저희 상태는 좀 이게 묶이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고 있는 네. 네, 그런 느낌이 더 가죠. 내 위장은 좀 뭐 절박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네, 네. 가스활명수로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아 네. 요즘 왜 소화가 안 되세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네. 아 네. 기도빨이 있었는데 나도 요즘 악몽을 좀 꾸는데. 네. 카이로스 그 MC 그 네. 진행자분들은 아프시면 네. 좋아할 사람들이 네.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네. 치셨다고 드리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건강하게 아. 장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걸 갖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고 당연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처럼 받아야 한다라면서 목사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근히 아주 그, 교묘하게 등치시키더니 자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만들고 네.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레파토리가 보입니다. 네, 딱 그래요. 보면. 아, 네. 갑자기 제가 같은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어떻습니까? 네. 다섯이나 됐네. 예. 네,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올해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공연을 어쨌든 디너쇼를 이제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떤 그 제보자분이 다행이더라고요. 코로나가 처음으로 고맙다. 아. 교인들에게 굉장히 이게 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무대 주인공이 돼가지고 온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이게 좋았던 거예요. 이야 참 한심합니다. 정말. 뭐 어느 교단 소속이어도 사실은 이런 경우 목사 감사기 바쁜 교단들이지만 여기는 특히나 또 카이캄이라는 독립 교단 소속이에요. 개별 교회에서 뭔가 이 부조리나 불이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인 못합니까? 제가 그 김상곤 목사랑 통화했고 네. 여기 송용필 그 카이캄 회장 극동방송 저 부사장했던 네. 양반이에요. 송용필 목사가 2년 전에 이 교회에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됐대요. 그러니까 카이캄에서 높으신 분들은 다 이 교회랑 되게 친한 것 같아요. 곽세지 목사랑. 아니 근데, 저 곽세지도 그렇고 저 그 아들 다 그 카이캄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거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송영필 목사를 2년 전에 해번포인트 교회가 그냥 원로 목사로 추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뭔가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말로 이렇게 추대하고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제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쉽고 카톡도 쉽고 연락이 안 되시고요. 예, 김상훈 목사한테 목사는 카이캄은 개별 교회 이런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이 교회에서 폭행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성추행 문제도 있었고 그럼 이런 것도 다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럼 개입 안 하느냐? 네, 상관이 예. 없느냐라고 했더니 아, 그럼 임원들이 조사는 할 수 있겠죠라는 말로 이제 그러나 나는 일선에서도 물러나 있고 약간 이런 얘기로 이렇게 회피해서 나가셨고요. 네,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정말. 아유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에? 교인들이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아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 그루빙 문제에 직면하게 되네요. 인천에 그 누구야 이름이 김다정이 예, 그 뭐 목사라고 말하기도 싫은 예. 그 친구 지금 미성년 청소년 예.
교인을. 아청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 중에 있죠. 예, 성폭행한 그런 죄를 지금 추궁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빛과 진리교회 이건도 그렇고, 빛과 진리교회는 뭐 평화나무가 이제 다루기 시작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모렴치하고 몰상식한 이런 그루밍을 그 감행하는 이 가해 집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앞으로 결박 기도를 당하든지 말든지, 하여간 우리는 진정 해방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예,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까? 네. 네네네. 우리 또 추가 보도 계속 나올 거예요. 예. 거기서 안심하지 마. 아니, 지금 평화나무 기사랑 영상을 못 보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요? 네. 근데. 몰래 가서 보지. 아니, 근데. 못 보게 할수록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알아야지. 어? 다 보게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 뭘까? 못 보게 하면 더 열심히 보지. 안 그래? 예.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몰래라도 볼 것 같아요. 이 정말 이게 머리 회로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이야. 진짜. 하수분들이십니다. 예. 아, 저는 이. 그루밍 지금 상태인 집단이 또 극동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자신도 그래요, 사실은. 악몽을 꾸면은 극동방송에 복직하는 꿈을 꾸는 거야. 아, 예, 가가지고 다시 김장환한테 머리 조아리고. 아, 그걸 꿈으로 꿔요? 그래, 그래. 김장환의 딱까지를 하는 그런 꿈. 심지어는 그런 꿈도 꿨어요. 김장환이 골프장 갔는데 내가 그 뭐라고 골프채? 이걸 들고 가는 그런 꿈을 꿨어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극동방송에 많은 직원들이 골프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김장환이 골프 치러 가면은 그렇게 또 가방 못질 합니다. 가방 못질 해요. 그 저기 뭐야, 지난번에 그 며칠 전에 AM 송신서를 대부도로 옮겼는데 그 아일랜드 CC라고 있어요. 권호영인가 그 사람이 거기 오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뭐 땅을 샀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여간. 그 근처에다가 이제 AM 송신소를 옮겼어요. 원래 시흥시에 있었는데 시흥시가 개발되면서 AM 송신소를 모르시는데 엄청난 전자파와 고출력이니까 뭐 북한하고 러시아까지 가는 전파라고 하니까 얼마나 출력이 세겠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싫어하겠네요. 빨리 나가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대부도가 한 건데 근데 그 바로 골프장 옆에 있단 말이죠. AM 송신소 그 준공식하고 곧바로 거기 가서 골프를 쳤습니다. 아니 골프를 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 국민이 도탄에 빠져 있는데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럴 때 꼭 골프를 쳐야 됩니까? 아니 그거 하나 못 친다고 사람이 죽어요? 뭐 다쳐요? 그것도 9월에는 또 여수에 가가지고 전파선교사 생방송 했는데 그거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요식행위처럼 하고 그 근처 골프장 갔어요. 전파선교사 생방송이 잘 안 됐나 봐. 모금 실적이 별로 좀 미약했던지 그날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때 마침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수 골프장에 가서 홀인원을 하셨습니다. 홀인원. 할렐루야. 네. 홀인원을 하셨어요. 김장한 목사님이. 네. 네. 김장한 목사님께 제가 당부 겸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골프 치지 마세요. 네. 모를 줄 알죠? 다 압니다. 이번에 누구하고 골프 쳤는지. 예. 네. 한 조에 누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예. 또 골프 치시면 이제 그날 누구하고 골프를 쳤는지 어디 가서 골프를 쳤는지 나중에 행성이 게임 성적도 공개를 할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과 세상의 아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유하진 못할 망정 세상을 비웃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국민들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건 말건 신경 안 쓰고 나는 내 골프 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버린다면은 이건 이제 교회를 더 수렁으로 빠뜨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직원들이 20년 동안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예. 좀 내부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면서 목사님 내일 모레면 구순이신데 좀 그만 좀 하시죠. 물러나시죠. 이런 목소리도 제기하고 그리고 지금 아들하고 자꾸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데 아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그 밑에서 지금 한마디로 바지 사장 노릇하고 있는 한기봉 씨. 내 위에 그 일종의 선배였어. 내 선배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데 아니 세상에 그
그 직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뻥을 칩니까? 우리 혼전 센터장한테?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자꾸 바로 하시는데. 드러날 거짓말이나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장해가지고 참 행복하겠습니다. 응? 교회 장로치기나 돼가지고. 아니 근데 사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정말 운동으로 생각하셔서 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니 목사잖아요 목사 아니 근데 저는 다른 어? 것보다도 어. 직원들을 같이 이렇게 수행하게 한다는 거는 아니 김장은 목사도 저기 골프 가방 어? 가방 못지 않으려고 극동방송 들어갔습니까? 왜 사명자들을 그딴 식으로 부려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래놓고 또 직원들을 그 저기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해야 될 사장이 말이야 가가지고 아이고 회장님 회장님 아이고 진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 염치를 알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어? 모를 줄 알아야 다 알아요, 다 알아. 어? 부끄러워가지고 나 진짜 어? 얼굴을 들 수가 없네. 예. 하여튼 김정환 목사님 이제 골프 좀 그만 치시고 아니 골프를 안 친다고 무슨 뭐 천국에 갈 걸 못 갑니까? 네. 좀 이제 그만하세요 좀. 어? 골프 말고 저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이거 하다 못해 꼭 쳐야 되겠다. 스크린 골프나 치세요. 어? 아, 나 참, 그, 답답한 양반입니다, 정말.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그루밍 상태에서 하루속히 극동방송이 헤어나와서 국민이 맡긴 전파를, 예, 공공의 전파를 아름답게 선용하는 그런 복음방송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아멘입니다. 세상이 되도록 또 함께도 뜻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김디모드 목사님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원로분들께서 좀 이런 행동들, 늙어서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이 시기에 개신교 목회자가 컨트리클럽 가서 이렇게 골프 친다는 게 참 혼이 비정상이 아닌가 싶은 예, 모습인 것 같고요. 원로분들 송영필 이 회장 그 국동방송 부회장 출신 그분이 이제 부사장 예, 부사장 예. 예, 원로로 추대했다고 그러고 김상복 그 할렐루야 교회 원로 목사 이분들이 왜 곽세진 목사가 접근했는지 이 촉이 없으실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일반 신도가 가도 그 교회 문제점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 보이는데 아니 그 보컬 트레이너는 들어서는 입구부터 그 기운이 달랐다는 예. 거야. 아 진짜 영험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 있는 예전에 저희 카루스에서 언급되고 지적하고 고발하고 비판했던 많은 그 잘못되고 이 악행을 저지른 목회자들 특징이 자신들의 신분 세탁과 그리고 교인들이 아, 저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울리기 때문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문제될 거 없구나 이런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접선하고 만나고 밥 먹고 자신들 디너쇼에 부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갔다면 최소한도로 신속하게 손절하기 전에 본인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사과 표명이라도 해야죠. 그렇죠. 그게 원로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발언했다는 것은 저는 직무유기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박세진 목사님, 저에게 예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기 곽세진 하는 행동 봐서 지금 이거에 대해 반성의 빛이 전혀 안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이제 시민단체 손에서 이제 수사당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뜻 있는 제보자와 함께 행동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곽세지 씨, 허튼 짓 하지 마시고 정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놓고 결박기도 하는데 이거는 반성의 기미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뭐 저는 두려움의 표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예. 예. 오판했다가는 정말 엄청난 그런 후폭풍을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건 좀 지혜로운 행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